개운해. 아, 시원하다. 와. 이야. 잘하다. 누가 부를 수 있을까? 아니. 잘한다. 왜 가사가 일이 많다는지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진짜 많다. 와, 가사도 많고 음도 너무 신나고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어게인이 아니라 점수입니다. 어떻게 공개가 되는 거지? 여기 밑에라고. 아... 먼저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점수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게 처음이라서. 아, 맞아. 기준 세우는 게. 와 미치겠다. 이게 처음 무대기. 자 이제 입력이 끝나셨습니다. 우리 추승엽님에 대한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곡 자체가 그냥 리드미컬하다고만 느끼시면 안 되는 게 숨 쉴 데가 없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힘든 노래였어. 진짜로 한 번 리듬감을 딱 놓치면 그 뒤가 완전히 다 망가질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추승엽님이 노래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나 집중하시고 부르셨는지가 저는 너무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이 주는 가사의 의미 전달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사도 잘 들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추승엽님의 음역대보다 중음 정도의 음정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고음이 많으면 사실 호흡을 써버리고 다시 내려오면 되는데 호흡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저음을 소화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거 소화해내시는 걸 보면서 아 저분의 역량이 어느 정도구나라는 걸 오늘 더욱더 잘 느낄 수 있었던 무대 같았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엽님 같은 경우는 음정 부분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한음 한음을 다 찝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정말 최고가 아닐까. 그래서 정말 거슬리는 부분이 없었고 추승엽님이 항상 좀 무대를 하실 때마다 락커 같은 한 마리의 야생의 어떤 동물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정말 소년이 된 것처럼 노래를 해주셔서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혜리 심사위원님. 네, 일단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앞부분에는 살짝 좀 긴장을 하신 것 같았는데 가사 하나하나 다 들리게 해주셨고 음정 하나하나 정말 멜로디를 아름답게 다 표현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느껴지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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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가수 추승엽님 첫 번째 신곡 미션 라운드를 하시면서 굉장히 또 부담이 많으셨을 텐데 점수 공개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점수 공개 아직 안 했지? 아마 엄청 떨릴 겁니다. 이게 기말고사네 거의. 아 너무 떨려. 자 그럼 심사위원분들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추승엽님의 무대는 어땠을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김이나 심사위원님부터 93점, 94점, 90점, 92점, 94점, 89점, 97점, 87점. 아, 진짜 골고루다. 자, 이렇게 해서 추승엽님의 최종 점수는요, 736점입니다.